life. 안녕하세요, 이브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꽈배기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풍선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. 풍선 두 개를 최대한 불어주시고 바람을 살짝 빼주세요. 자, 볼을 두 개 만들어서 같이 꼬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자 사이즈를 잽니다. 거의 비슷하네요. 보시면 보라색이 조금 더 길이가 깁니다. 자, 그러면은 길이가 작은 것부터 같이 칼 주입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은 길이가 긴 보라색으로 원을 다섯 개 만들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다음은 구멍으로 넣어줍니다. 자, 여기서 손을 하얀색과 보라색 사이 중앙을 넣어서 잡고 돌려줍니다. 이렇게 잡고 자, 끝부분이 많이 남는 풍선을 잡고 커팅을 해주시고요. 바람을 살짝 빼주시고 묶어주시면 됩니다. 완성입니다.